안녕하세요. 팔레옹고 운영의 판변TV의 박한규입니다. 2024년 4월 15일자 팔레옹고 민사 계약 해제의 가산이자와 지연이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8972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매수인이고 피고는 매도인입니다. 매매인이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와 A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 전체를 불가분적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마 이제 피고들이 아마 종중이나 뭐 가족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원고는 임야 중 일부를 인도받아 점유까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서 일부 뭐 이행지체가 있어간 이유로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 해제를 주장을 했고 매매대금 반환을 구합니다. 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재기로 오히려 매매계약 이행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행 거절로 인한 해제를 주장을 하죠. 원심은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중 이제 공동 매수를 했기 때문에 2억 원에 대해서 선고일가는 5%, 그 다음에 이길부터 0.12%의 소적보상의 지연이자를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계약 해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이자 가산이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동시이행 관계 의무가 있는 경우에 가산이자의 성질과 목적물 사용 이익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됩니다. 대원은 뭐라 하냐면 이 쌍무계약에서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 의무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제548조 제2항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에서 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척법상에 정한 이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548조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따른 가산이자를 붙는 경우에는 그는 부당이득 반환이기 때문에 지체 책임에 따른 소척보상의 이유를 적용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붙는데 여기서는 이제 원고가 사용하고 있었죠. 따라서 그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되고 그렇다면 사용이익 반환에 대해서도 동시행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건은 계약금 반환 후 위약금 지급, 위약금이 따로 있었는데 위약금 지급 의무 등이 모두 이행 지체로 인한 것인지를 심리해야 되고 심리를 그리고 원고의 사용이익도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행 지체가 아닐 가능성이 크죠. 사용이익도 반환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이행 지체에 따른 것은 할 수 없고 또 그 가산이자 부분도 결국 사용이익 그 부당이득 반환이기 때문에 원고의 사유이익과 일부 상계 처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하라고 파기한 겁니다. 이 계약 해제 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관계는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데 계약 해제는 두 가지 허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적법한 해제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제 해제에 따른 이행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행 지체, 그다음에 쌍무계약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고 이것도 해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이 되겠는데 원상회복 관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상회복 권리. 이 사건은 이제 원상회복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데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가산이자는 부당이득 반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소척법상 이익을 적용할 수 없고 소척법상 이익을 적용하려면 이행지체 책임을 따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상대방이 이행지체 있음을 입증을 해야만 지체 책임에 따른 소척법 이유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 심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제 그 이제 경우에도 매수인도 목적물을 사용했다면 사용인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임료 감정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실무에서는 이렇게 임료 감정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가산이자와 임료를 서로 상계 처리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어쨌든 이 해제는 계약 해제는 판례에 잘 읽어보고 그 의미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체 책임이 있냐 없냐 해제가 됐냐 안 됐냐와 또 지체 책임이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